네, 이번 주 농사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2021년 사용할 벽씨는 지역의 장려 품종 중에서 수매 품종 및 사용 목적에 맞는 품종을 확보하여 주시고 신품종으로 바꿔 재배하거나 시범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재배한 농가는 품종의 적응지역, 시비량, 병해충 등 재배 특성에 유의하여 품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보급종을 기본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전국 단위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하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민 상담소를 통해 지역별 공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다음은 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감자 겨울 시설 재배의 경우 재배 지역에 따라 온화한 곳에서는 일찍 심을수록 유리하며 남부지방은 1월 중순까지가 파종 적기입니다. 파종할 때 알맞은 감자싹의 길이는 3에서 5cm이며 뿌리의 발달이 충분해야 파종 후 뿌리 내림이 좋고 초기 생육이 왕성합니다. 다음은 채소관리 요령입니다. 겨울철 하우스 재배 시에는 시설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아 수량 및 품질이 떨어지므로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해 환기, 유기물, 탄산시비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폭설에 대비하여 비닐하우스 끈을 팽팽하게 당겨주시고 노후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하우스는 보강지주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추는 연작, 기상 등 환경에 따라 작황이 불안정하여 환경장애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과 재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여 주시고 특히 신품종에 대해서는 특성과 재배관리 요령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신품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과수관리 요령입니다. 과원 동해 피해 확인 요령으로는 사과, 배는 꽃눈과 잎눈을 채취하여 조사하고 복숭아는 지상에서 1에서 1.5m 높이의 중가지를 주당 10개씩 채취하여 전 가지의 꽃눈을 조사하며 포도는 기부에서 5번째, 6번째까지의 눈을 따서 조사합니다. 끝으로 축산관리 요령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매일 임상관찰 실시,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야생 멧돼지 침입 방지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부재역, AI 등 의심축 발생 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농사정보였습니다.